자, 한백산 도깨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 더위가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시원한 장면보다 좋은 게 없겠지요. 한백산 도깨비가 오늘 그 태백에서 한 20분 정도 오시면은 덕풍계곡이라고 있습니다. 덕풍계곡. 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 덕풍계곡을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될 것은, 옛날에는 여기에 그 텐트를 치고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개인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놀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마을 주민들께서 그 관리하는 그 그 주차장도 잘돼 있고,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셔가지고, 아마 그 일정한 경비를 내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전엔 여기 덕풍계곡에 텐트를 치고 야영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법으로 그것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덕풍계곡에 놀러 오는 것은 누구나 올수 있지만은, 아무 데나 이렇게 텐트를 치고, 노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우에 가면은 마을 주민들께서 운영하는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그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 캠핑장에 가셔서 일정한 요금을 내고, 그렇게 숙식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걸 한번 도깨비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옛날에는 여기에 강가에다 그냥 텐트 치고 이렇게 밥도 해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법으로 그렇게 할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숙지를 하시고, 여기 저 아무데나 이렇게 텐트를 치고 놀다가 벌금을 물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한 요금을 내고 캠핑장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아시면 될것 같은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무데나 그 치사라든가 주차를 허용하고 텐트 치고 이렇게 놀게 되면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온갖 쓰레기라든가 이런거를 함부로 집어 던지고 가는 이런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삼척시에서 도로가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숙식을 하는 이런 건 절대 허용이 안된다 이런 것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요 위에 그 마을 주민들께서 운영하시는 아주 널찍하고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 이거 어쨌든 경치는 돈내 좋아 돈은 아이고 Yeah.